성악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소리 길을 찾는다. 그래서 고음 길을 가는 어떤 길, 그런 그 강의도 있고 한데, 소리 길은 정해져 있어요. 소리 길은 정해져 있어요. 저는 올해 성악에 입문한 지가 지금 43년 된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저도 우연찮게 그 성악을 시작하게 됐죠. 네, 그래서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았고, 학교만 갔다 오면은 노래하는 걸로 캄캄해질 때까지 그렇게 노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그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행사 있으면 제가 앞에 나가서 노래하고 노래대회 나가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성악 입문하게 돼서 이렇게 오랜 시간 노래를 하고 왔는데, 저도 이제 내 소리를 찾기 전에는 항상 이 소리 길이 어디가 있지? 이 길도 들어가 보고 저 길도 들어가 보고 많은 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절망의 시간도 많았고, 진짜 피아노에 엎드려서 우는 시간도 많았는데, 지금은 성악이라는 학문을 어떤 걸 공부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내 음색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소리 길을 찾는 게 아니고, 소리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유아기 때, 이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노래를 시작하거든요. 듣고 따라해. 네, 아이들도 뭐 뽀롱뽀롱 뽀로로 그 노래 따라하고, 학교정에 땡땡땡 듣고 따라했을 뿐이거든요. 교육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소리는 어린 아이들의 소리예요. 꾸며지지 않는 소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창 교육이 없었다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어린 아이처럼 노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까랑까랑한 나만의 음색을 가지고 노래를 했을 텐데, 대중가요 부르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분들도 믹스 보이스라고 해가지고 성구 전환하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클래식에서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음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음정이, 그 전에는 고대나 뭐 중세, 그때는 거의 한 옥타브 안에서 노래가 해결이 됐죠. 음들이 이제 점점 높아지기 시작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렇게 이제 가성, 성구 전환의 이 클래식은 몇백 년된 거죠, 그냥. 근데 가요를 부르는 분들은 오래된 노래들 있잖아요. 뭐 황성의 터에 밤이 되니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은 가성까지 안 가거든요. 음정이 우리가 말하는 소리로 그 노래를 다 해결할 수 있었던 음정이도 고음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중 가수들도 90년대 초반에 머라이어 캐리가, 이거는 제 해석이고, 저의 베이스는 팝이에요. 그래서 제가 팝 칼럼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팝을 좀 뭔가 전문적으로 정리하고 라디오를 끼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전공을 선택하려고 보니까 클래식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에 머라이어 캐리가 썸데이라는 곡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머라이어 캐리 하면 사람들이 돌고래 발성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고음. 근데 그 머라이어 캐리가 고음을 내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 대중가요는 팝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꼭 이유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머라이어 캐리 이후로 우리나라도 고음으로 작곡된 노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요를 부르는 분들도 이제 가성을 써야만 해결되는 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전에도 음들이 이제 높긴 높았지만, 가성이 이 노래를 지배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가성이 가요도 지배하는 음정들이 많이 많이 생겨나죠. 그만큼 고음화됐다는 얘기예요, 가요도. 근데 클래식은 성구 전환이란 말, 빠싸지란 말이 몇백 년부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대중가요는 우리나라에는 90년대 이렇게 고음이 되면서 이분들도 이제 성구 전환을 하는데, 성구 전환이라는 말을 대중가요에서는 안 써왔기 때문에 믹스 보이스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음색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게, 제가 이제 가지치기를 많이 해버렸는데, 성악은 뭘 공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내 음색을 찾는 거예요.
내 음색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음색을 찾아가는데 교육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대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니까 음색 하나를 찾으면 이 음색 나만의 그 소리에 성대의 작용이 분명히 돼 있고, 음성도 언어도 다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말소리가 공명이 완성된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 완성된 소리인지 모르고 자꾸 울리라고 하고 하니까 나만의 음색을 찾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저도 20년은 음색을 못 찾은 상태에서 노래를 했었고, 이제 음색을 찾아서 내가 그나마 만족스럽게 노래를 하기 시작한 게 20년 됐어요. 근데 가요도 이 고음이 되기 전에는 그냥 내 목소리로 노래를 하니까 교육의 기간이 짧았죠. 옛날 가수들, 뭐 이미자 씨나 그런 분들, 이분들이 가창 교육을 받고 노래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노래를 만들려면, 레코드를 내면은 작곡가랑 연습하면서 작곡가한테 티칭 받는 거, 그게 전부였죠. 이 가창 교육 기간이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에. 근데 성악은 음이 높다 보니까, 소프라노들이 가성으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 가성에서 내 음색을 찾는 게 어려워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소리의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육성, 우리가 말하는 소리는, 단단한 소리는 육성이라 하고, 진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같은 음이죠. 그 다음에 가성이 있고, 진성처럼 단단해진, 진성화된 가성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는 세 가지인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게 나의 음색이 들어간 소리예요. 진성은 어떤 소리냐면, 개념이 호흡이 100% 소리화된 소리. 호흡이 소리로 전환된 소리. 예. 그래서 단단하죠. 호흡새는 소리가 안 나요, 우리 말소리가. 예. 근데 가성은 호흡 위주의 소리. 예. 그러니까 비중이 소리보다는 호흡새는 소리가 더 많은 소리.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솔부터 가성으로 변했거든요. 근데 이 가성을 육성처럼 단단하게 훈련을 하는 과정이 소프라노 이 성악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어디서부터 가성으로 바뀐지 모르겠잖아요. 다 나의 진성 같잖아요. 이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네. 그래서 가성, 소리화되지 못하고 나오는 호흡이 더 많은 소리를 진성처럼 100% 소리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게 성악을 공부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성인데 나만의 음색을 찾도록 배워가는 과정.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가성을 말하는 목소리처럼 단단하게 낼수 있으면 발성만 따지고서는 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그 소리를 가지고 음악적인 표현을 나만의 감성으로 해석하고 객석한테 나의 음악성을 소개하는 거죠. 나는 이 곡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연주하겠습니다라고 나만의 음악성을 소개하는 거죠. 연주를 하는 거죠. 그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 교육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도 많고, 초등 때부터 복식호흡 개념을 넣어주다 보니까, 복식호흡, 제 영상 보셨죠? 복식호흡이 배에 호흡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 복식호흡이 이제 잘못된 개념으로 교육이 됐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가창 전문가들한테 배워도 이게 똑같이 연장선에서 되면 편한데, 전문가들하고 교육이 많이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만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가창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호흡부터 잘못돼 있기 때문에. 폐는 가슴에 있는데 왜 배가 숨을 쉬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요즘 유튜브에서 의사들이 발성 강의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 그분들은 신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배우잖아요. 위치가 어디에 돼 있으면, 해부학적인 거. 그다음에 그것들이 어떠한 역할로 가창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의사들의 강의를 보고 있으면은 가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저거를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노래하는 사람의 감각적인 부분이 플러스 돼서 교육이 되면 참 좋아요. 근데 예, 선생님들은 너무나 인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것의 역할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수학적인, 과학적인, 뭐 음성학이나 언어학 이게 발성하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이 안돼 있다 보니까 사실적인 면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오죽 의사들이 보기에 복식호흡 하나만 따졌을 때 폐는 가슴에 있는데 왜 노래하는 사람은 배에다가 호흡을 채우라고 한다. 저거 좀 이상하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아, 저거 바로 잡아줘야 되겠구나, 저거. 야, 공기는 폐로 들어오는 거야. 폐가 어딨어? 가슴에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 다른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맹점이 뭐냐면 그분들은 가창이 훈련되지 않은 거죠. 성악가에 비해서. 가창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이두 개를 다 균형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의사들은 노래가 훈련되지 않았고 지식은 정확한데 이 가창 선생님들은 감각적으로 익혀진 부분이기 때문에 지식의 토대 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면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나는 사실을 토대로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감각적인 교육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는 다른 사람의 강의보다 다 반대죠. 배로 호흡하지 마세요. 폐는 여기 있습니다. 소리를 보내지 마세요.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어에서 다 해결됐으니까 공명하지 마세요. 이게 공명된 소리입니다. 이게 다 달라요. 다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우리 호흡도 폐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제 음식물을 입에서 씹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꿀꺽 하는 데까지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소화작용을 배워가지고 안다고 해서 막 젓가락을 가지고 식도로 들어가 식도로 거울 보고 막 위로 들어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몸의 구조상 해결이 돼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호흡도 우리가 막 몸에다가 쌓을 필요 없어요. 입에 집중해가지고 입이 노래하는 거니까 입에 집중해가지고 입에다가 숨을 쉬어넣으면 저장은 폐에 돼 있어요. 음식을 꿀꺽까지만 하면 끝나는 것처럼 호흡도 입에서 쉬면 그걸로 끝. 저장. 그러니까 고음을 내려면 반드시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의 음색을 찾아가는 과정에도 호흡을 내가 폐까지 배달해 버리면 이 호흡의 중심이 여기가 와 있잖아요. 입을 벗어났잖아. 그럼 이거를 이만큼 한 15cm 되죠? 15cm, 20cm 이만큼을 끌어올려 입에다가 여기다 놔두고 이렇게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정확한 피치에서 멀어져요. 입으로 끌어오지 못하면 정확한 피치는 못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로 거기에서 출발점에서. 시작점이 이 해당 음정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시작하게 돼요. 호흡을 몸에다 목에 가지고 있으면 입에다 갖다 놓으면 돼요. 꿀꺽하고 끝나버려요.